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1쿼터는 이군 선수로 시작하고 있는 양팀입니다. 이정현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인데 상대 반칙. 네, 이정현 선수가 신장에 비해서 골 밑에서의 플레이나 외곽에서의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. 선수거든요. 이정현 추가자유 득점까지 성공해줬습니다. 이정현 선수가 만약 오늘 경기까지 20득점 이상을 한다면 다른 헬스의 그 움직임 이정현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. 5초 이정현 무빙샷 3점 성공! 견조위원회 지금 어울을 이끌어냈는데요. 네. 빠르게 이정현 석점 깔끔합니다. 반대편 이정현 박정현 지금은 박찬희가 앞에 있는데 잘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. 아직 좀 더 예열이 네. 돼야 되나요 경기가? 자, 두 번째 렌즈를 성공이 됐습니다. 3초 이정현 탑에서 어렵게 석점을 뱅크샷으로 꽂아넣습니다. 이게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타격이죠 지금. 예. 전자랜드와 KBC의 다른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왼손에 득점 이정현 선수입니다. 김정근 그 움직임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요. 이정현 석점 포로 해결해 줍니다. 빠르게 움직이는 이정현 뒤쪽에서 타이트한 정영삼의 수비. 뱅크샷 이정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이정현 높게 뛰어줬어요. 자, 지금 강상대를 밀어내면서 두 점을 성공하는 사이먼입니다. 네. 이정현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잘 풀어주네요. 예. 샷클락 10초.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이정현. 뽕백금의 두 점! 침착하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. 자, 그대로 켈리 잡았어요. 곧바로 석점!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경기 종료! 이 극적인 승부의 마지막 승자는 홈팀 안양 KGC입니다.